양세형 씨가 뭐 쉴 때 뭐 많이 놀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쉴 때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시잖아요. 사실 뭐 선배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 이런 두 명, 이 두 분 같은 개그맨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랑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TV 보면서 이제 예능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도 예전 우차사, 개콘, 뭐 핫당사 뭐 이런 핫당사는 예. 핫당사 진짜 오랜만이다. MBC에서 했던 근데 거기에서도 연작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재미없었는데 지금 보면 재밌는 코너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거기서 개그맨들이 애드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바꿔치기 위해서 이제 메모를 해두고 이렇게 해요.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재 개그 말장난이 중간중간에 써먹을 때가 많다더라 하면서 아재 개그도 따로 막 공부를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 노트북에다가 한 200개 정도 적어놨어요. 와, 노력하는 천재였네. 언제 이제 쓸 때 있으면 써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하긴 이렇게 해요. 그런 거죠. 언젠가는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양세형 씨가 이게 집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요거는 1월 달에 적은 거네. 1월 달에. 집 안에 이렇게 글씨 잘 쓰네. 보드판이 있나 봐요. 아, 집사부가 월요일 날 녹화하는군요. 예. 격주 월요일.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게 그 사무실에 있지 집에 이렇게 해두진 않잖아요. 저는 집에 요거 이렇게 하나 있고 세 개 더 있어요. 화이트보드가. 진짜? 네. 와.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말 중학교 때 정말 너무나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런 것 같은데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게 했어요. 그래서 중3 때부터 그걸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야.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근데 여기 이게 유언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 보람 있게 살아. 그거는 그 저희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이제 너무 아프셨어가지고 유언이 아버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 꿈에 나셨는데 정말 드라마처럼 꿈에서? 아빠, 예, 꿈에서 아빠의 유언이다. 보람 있게 살아라. 라고 해서 그걸 적었어요. 아하. 저거는, 진짜? 저거는 한 7년 정도 계속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언 요것도 꼭 짚어주세요. 지금 하기 귀찮은 것, 그걸 해라. 이거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몇 개월마다 바뀌는 거. 이게 주로, 이게 테마가 이제 그 행복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핫주도 많아요. 그래서 나도 행복의 강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은. 그 제가 요즘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약간 뭐 이제 고민이 좀 예전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금 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약간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은 또 나쁘지 않지 않느냐. 약간의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난 그래서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이제 적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서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게 또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방송을 확 늘렸어요. 아, 뭘 좀 많이 하게 됐구나. 다시 또 그 느낌을 가지려고. 아, 이런 텐션이 좀 필요하긴 해요. 왔다 갔다. 다 적어놨어? 뭐 테니스, 눈썹 문신 하셨어? 눈썹 문신은 했어요. 아, 야, 다 돼? 네일머리 또 해야 돼. 아, 진짜 잘 됐다. 잘 나왔다. 네, 부드럽게 잘해줘요. 진짜 잘 됐다. 이거 뭐 조그맣게 적은 건 뭐예요? 잘 안 보여. 아, 그거는 제가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맞아. 저기 양각도라고 냉면집이네. 예, 맞아요. 책당이라고 이거 프랜차이즈 샤브샤브집. 예, 맞아요. 예. 회장꿍 뭐 닭곰탕 닭곰탕 먹을 것까지 다 적어놓는다고? 저걸 왜 적어놓냐면은 정말 맛집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근데 저는 그걸 다 골고루 먹고 싶은 거예요. 아, 다 그러니까, 먹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적어둔 다음에 그 달에 안 먹은 거를 최대한 먹으려고 해요. 매 끼니에 진심인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약간 제 행복에 80% 이상이 저는 음식에서 채워지거든요.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그 도배일하면서 맞벌이를 하시면서 이제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3, 4일, 뭐 일주일, 막 15일 밖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반찬을 이제 다 해놓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똑같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저기 그렇게 음식에 진심인데 결혼할 때 와이프가 음식에 크게 관심이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요리를 배운 거예요. 아, 진짜 그래? 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 요리 못해도 되고 제가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요리해 먹는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잘하는 걸 인정하잖아.